아, 이쁘네. 아, 너무 좋은 거 사주는 거 아니야? 나도 못 사는 걸.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보이세요? 오맨. 오맨이 뭔지 아시는 분? 노트북입니다. 예. 윈도우즈 노트북은 기억에 한 네 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네 번째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은 제가 미국 갈 때 공부하러 가려고 열심히 사용기들을 들어보고 나서 바이오를 샀었어요. 소니 바이오. 그래서 그걸 들고 미국에 갔는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좌절했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맥을 쓰고 있었거든요. 학교도 모든 컴퓨터가 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가서 노트북은 거의 팽기쳐 놓고 맥 데스크탑 샀다가 맥 노트북 샀다가 그러면서 계속 맥만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했던 노트북은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가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세일할 때 아주 저렴하게 주고 산 소니 바이오였습니다. 또 바이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갈 때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능들에 충실한 그런 노트북을, 아주 저렴한 노트북을 한번 샀었어요. 2년 전쯤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걔는 아수스 거였어요. 아수스 거고 라이젠 CPU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사서 업그레이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따로 사서 인스톨하고 그래서 아마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놈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왜 사게 됐냐? 저는 윈도우즈 노트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는 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가서 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하다가 결국엔 요 오맨이라는 노트북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이 노트북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복잡합니다. 오히려 맥이 더 간단해요. 라인업도 몇 개 없고 제품별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가벼울 거면 맥북 에어, 파워풀한 게 필요하면 맥북 프로 딱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 사이즈 요 정도만 생각하고 사면 되는데 윈도우즈형 노트북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스펙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내려온 권장사항은요, 그냥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와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CPU나 이런 거 아무 언급 없었고요. 그래픽카드만 1060 이상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것만 딱 전제 조건으로 깔았어요. 그 정보만 가지고는 되게 취약해서 좀 서칭을 해봤더니 필요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리미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어도비 제품군,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마야라든지 이런 3D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게이밍 노트북을 전제로 깔고 여러 가지 서칭을 해봤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은 재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다시 말해서 뭔가 생산하는 목적에 맞는 것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노트북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팬시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들에 쓰는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노트북은 차라리 비즈니스 쪽에서 쓰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캐드나 캠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는 쿼드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쓰면 어떨까? 라고 해서 서칭을 좀 해봤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한 350부터 시작하고요 막 500만원 뭐 60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오버한 것 같고 결국엔 게이밍 노트북이 가장 리즈너블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봤는데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수스 노트북을 제일 먼저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MSI라든지 레노버라든지 HP도 점검해봤고 델도 점검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봤는데 도저히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기준점을 몇 개 잡고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오맨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맨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노트북을 구매할 때 제가 세웠던 전제 조건의 하나는 그래픽카드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는 작업이 그래픽카드에 대한 비중도가 상당히 높고 아마도 쿠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야만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쿼드로는 포기를 했고요. 너무 비싸서. 지금 RTX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최신에 나온 그래픽카드가 좋을 거라 생각해서 3050, 3060, 3060 Ti, 그 다음에 3070 요 정도 대역으로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요 정도를 구매하게 되면 이제 CPU는 웬만큼 이제 기준점 이상, 중반 이상 상위 버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CPU로 한다면 i5나 i7에 들어가는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MD 쪽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호환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텔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텔 CPU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래픽카드는 3050이랑 3070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3060과 3070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GPU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좀 보면은 1060이랑 1070이랑은 조금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봤을 때는 3060보다는 3070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3070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은 200만원 언더 요렇게 잡고서는 서칭을 했습니다. 아수스에서 나왔던 터프 시리즈, 그 다음에 HP에서 나온 오멘이 또 다음으로 올라왔어요. 최종적으로 오멘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아수스가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윈도우즈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화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모니터라든지 이런 성능들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왕이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얘가 더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그 신학기를 대비해서 세일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게 가격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세스 2022에서 노트북 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한 3-4개월 정도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럼 훨씬 좋은 노트북용 CPU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우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급한 일들이 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오멘에서 나온 HP 랩탑이고요. 16인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6-B0093TX 모델명이에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는데 일단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입니다. 11800H 인텔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속도도 괜찮고요. 터보 부스터 기능을 쓰면 속도도 괜찮고 8코어에 16스레드이기 때문에 3D 렌더링 하거나 이런 거 아주 뭐 퍼포먼스가 좋지 않겠지만 노트북 수준에서는 꽤 잘 나올 거다 판단을 해서 요 정도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칩셋은 뭐 HM570 이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칩셋은 결국에는 뭐 CPU 결정 나면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은 16기가가 꽂혀 있어요. 8기가짜리 램이 두 개가 꽂혀 있어요. 봤더니 삼성 게 꽂혀 있네요. 속도는 3200MHz 짜린데 제가 요거를 뺐어요. 8기가짜리 두 개를 빼고 16기가짜리 두 개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32기가 정도면 좀 넉넉하게 쓰지 않을까. 일단 지원하는 것도 32기가까지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뭐 40기가를 넣어볼까 뭐 이렇게 여러 고민을 했다가 그냥 심플하게 두 개 빼고 두 개 꽂고 이렇게 16, 32기가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용이한 편이고요. 메인 하드는 SSD NVMe로 달려있는데 512기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슬롯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행사를 해서 1+1으로 해서 512가 두 개가 꽂혀서 그게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서 슬롯이 두 개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고 그래서 저는 계획하기로는 이거 하나 빼고 하나를 1기가짜리를 꽂아볼까 뭐 이렇게 좀 머리를 좀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GeForce RTX 307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P 오멘 시리즈는 뱅앤옵슨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뭐 사운드도 좋고 그 다음에 얘는 LCD도 게임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놈이기도 해요.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화면이 16인치인데 해상도는 FHD 밖에 안 돼요. 저는 조금 더 고해상도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맥이 좀 고해상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그건 뭐 할 수 없죠 뭐. 지금 노트북에서 4K로 넘어가거나 좀 고해상도 패널을 갖는 노트북들은 가격대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노트북의 OLED는 약간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S 패널이고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RGB를 99%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놈을 선택했어요. 아수스보다는 색깔이나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선택했습니다. 뜯어볼게요. 오픈박스니까. 이 제품은 제 친구가 근무하는 아인스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HP 총판이고요. 뭐 노트북, 뭐 데스크탑, 모니터, HP 제품을 아주 많이 파는 우리나라에서 꽤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요번에 이벤트로 SSD를 1+1으로 껴줬어요. 공짜로. 그리고 추가로 스피커도 하나 줬습니다.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건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보너스로 줘서 정말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고요. 노트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로 총판을 하고 있는 아인스 시스템 같은 곳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 저는 다 구매를 한 거예요. 지인이라고 특별히 할인을 더해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회사에 없더라고요. 대신에 지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오픈마켓을 알려줘서 거기 들어가서 결제 누르고 직접 픽업하기 해서 매장 가서 같이 친구랑 밥도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메모리를 한번 업했기 때문에 한번 뜯어서 개봉을 해서 메모리를 거기서 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SSD도 1+1으로 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뭐가 들어있네요. 이게 뭘까요? 주요 제품 정보 해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박스에 아하, 아답터는 생각보다 크네요. 230W짜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용량이 큰 아답터를 사용하네요. 전에 썼던 간단한 노트북은 이 아답터도 간단했는데 전원을 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은 무거운데요? 아, 무거워서 걱정이긴 하네요. 원래 근데 게이밍 노트북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천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이게 다예요. 뭐 별거 없네요. 아주 심플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빼놓고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한번 열어볼까요? 오. 짜잔. 와우. 와우. 보이세요? 이 가운데가 이게 요 가운데가 파란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이 딱 있어요. 오맨. 예쁘고요. 그리고 위쪽 패널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쪽은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밑쪽에 스피커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뜯으면 이 안에 메모리하고 저걸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개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서 랜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USB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HDMI, USB-C, 헤드셋, 그 다음에 SD 메모리 슬롯까지 있고요. 반대편은 USB 3.0 포트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열이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오,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 사이즈가 16인치인데 생각보다 노트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무게감은 진짜 있네요. 오! 키감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애플처럼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좀 아쉬운 건 키 하나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거의 풀사이즈가 그대로 돼 있어서 오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는데 얘는 오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인 것 같고요. 이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016이라고 써 있고 GTX i7 이런 것들이 있네요. 켜봐도 될래나? 이건 내 노트북이 아니라서. 전원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켜지고 있습니다. 오,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네요. LED가 달려 있어서 색깔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노란색. 로우 템퍼처 알람. 아, 너무 추워서 그런가 봐. 배터리 알람이 떴네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오. 이 윗 상판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네요. 화면이나 이런 퀄러티는 상당히 좋고요. 윈도우 11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화면은 처음 봤는데 일단 요거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팅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한번 멈춰볼까 합니다. 일단 마감이나 이런 건 정말로 훌륭해요. HP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윈도우즈 노트북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노트북을 결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그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을 얼마로 설정하고 하실 건가. 두 번째는 쓰는 용도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뭐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또 지금 계획되고 있는 재생 목록도 있고요. 새로운 재밌는 장비들 또 들어오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 거면 좀 더 이렇게 막 인스톨도 해보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딸내미가 먼저 써야 되니까 써보고 딸내미한테 물어보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밑에 사용기를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